대한항공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전달하는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청춘들의 열정이 담긴 2020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더 파이널즈라고 뒤에 더 붙여봤습니다. 남자부 2차 대회 드디어 마지막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4강 준결승 첫 경기부터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4강 첫 경기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맞대결로 출발하겠습니다. 2000 LG 챔피언스파크에서 오늘은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경희대학교 오늘 베스트5입니다. 조승원, 김동준, 김준환, 이승구, 이용기 이렇게 5명이 출발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최성현, 박무빈, 신민석, 박민우, 문정현 이렇게 5명이 먼저 출발하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얼마만큼 밀리지 않느냐도 경희대학교로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박민우, 신민석. 자, 박민우 쪽 나가는 패스가 좋지 못했어요. 빠른 김동준! 레이업 도전! 자, 김동준. 이 김동준이 많이 흔들어 놓는다면 고려대학교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반면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김준환.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굿샷! 석점! 연결해 줬습니다. 박무빈. 자, 들어오면서 유로 스텝 이어 레이업. 패스는 좋았는데 예. 자, 너무 밀집 지역이었죠. 자, 신민석 득점 되지 않았고요. 뒤에서 앤드원. 아, 박무빈의 집중력. 아, 김동준 대단해요. 딱 달려옵니다. 김동준 도전. 아, 고려대학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해버립니다. 자, 이 선수는 달리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 자, 미들슛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프론트 커트로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박무빈 또 들어가요. 자, 박무빈 선수. 양 팀의 가드들이 굉장한 힘을 내고 있네요. 이 이름값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세대 이 선수들과 좀 비교가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았어요. 자, 그러나 이용기의 석점. 자, 이용기 선수도 이용기 선수가 2차 대회 헌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인바운드 패스 가볍게 득점. 2차 대회 때는 리바운드를 많이 잡지 못했지만 내준 리바운드는 두 번째로 적었던 팀입니다. 그렇죠.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2점.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빠르게 속공으로 나옵니다. 자, 인사이드 박민우 2점. 아, 최성현 선수의 노루 패스. 이용기 쪽 이용기가 여유치 않았어요. 그러나 왼쪽 석점. 자, 좋아요. 나왔습니다. 어허, 여기서 석점이 나왔어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던 고찬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2차 대회 석점 분위기가 좋네요. 바로 받아칩니다. 박무빈. 아, 오늘 박무빈의 날인데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시 가로채기. 고려대학교 레이업 2점. 자, 경희대학교 안 좋아요. 예. 고려대학교는 수비 성공 후 득점이 성공됐기 때문에 참 텐션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고찬엽 다시 한번 석점. 돌파. 옆으로 연결. 빙글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박민우 2점. 자, 박민우가 오늘은 고려대학교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고 있고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비었어요. 2점 박민우. 사실 이런 연계 플레이가 자, 왼쪽 최성현. 다시 신민석 쏩니다. 첫 번째 석점. 안전 포효하는 신민석. 아, 굉장합니다. 예, 석점과 함께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신민석이 오늘 첫 번째 슛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가로채기 이은 능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돌파됐고요. 더블 클러치 하지만 샷블락. 마지막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고려대학교의 집중력 엄청나네요. 예. 분명히 앞선에서 두 명 사이가 뚫렸는데 자, 또 한 번 끌어냈어요.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문정현 2점. 문정현 2점. 아,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또 한 번 가로채기. 또 한 번 가로채기. 신민석 더블 클러치 실패. 또 한 번 올려놓고 자, 마지막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1쿼터 43점을 꽂아놓으면서 고려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맹폭격합니다. 아, 고려대학교의 무서운 질주였네요. 예. 네, 경희대학교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경희대학교 이 충격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2쿼터 시작됐습니다. 고려대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 경희대인데 이용기가 왼쪽 코너에서 쏩니다. 아, 석점! 좋네요. 자, 고찬혁의 석점 3방째. 네. 고려대학교의 김준환 페인트존에서 다시 밖으로 보냈고 김동준 바운드 패스. 다시 김동준 왼쪽 올라갑니다. 석점 좋았어요. 또 들어갔어요. 네. 또 자, 들어갑니다. 1쿼터 중반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
신민석 드라이빙 플로터 백샷 득점. 자, 신민석 선수의 장 좀 좁혀가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고려대학교 코피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요. 최성현 득점. 서정현 선수가 다시 부활하면서 좋은 모습을 2차 대회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준 석점. 아, 들어갔어요. 자, 김동준의 유일한 아쉬움이기 때문에 자 고려대학교 외곽이 없어졌어요. 예. 자, 하지만 그렇죠? 사이드 서정현 높이가 있네요. 예. 자, 아, 김동준 빨라요. 살렸어요. 네. 김동준의 아. 스피드 어느 순간 최성현. 최성현 파고듭니다. 최성현 레이업 두 점. 아. 지금은 스크린 타고 들어가도록 너무 쉽게 놔줬어요. 자, 안쪽 박무빈 두 점. 아, 박무빈 굉장하네요. 박무빈이 완전히 살아 돌아왔어요 이번 경기에. 예. 자, 모두가 기대했고 그리고 한편으론 두려워했던 박무빈의 무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동준. 아, 바운드 패스 좋았어요. 그럼 옆으로. 아, 연결 좋았습니다. 자, 초반 시행할 때 약간 동선이 꼬이긴. 이게 모두 다 문정현 성공하면서 34대 58.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2019 스포 대학농구 유리그 2차 대회 준결승 첫 번째 경기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반은 58대 34로 24억 점 차의 경기가 됐습니다. 네, 자, 두 팀의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면서 올라오는 문정현 도전. 아, 문정현 굉장해요. 예. 사실 전날 경기 들어오는 때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스피드 붙였어요. 레이업 두 점. 박무빈 속공 기회. 자, 가볍게 레이업. 김준환 두 점.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1초 남겨놓고 최성현 쏩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샤클락 버저비터 최성현. 박무빈 자 혼자 돌파하면서 올렸어요. 박무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엔드원. 인정됐어요. 박민우가 싸워줍니다. 자, 전반과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지금 세컨찬스 득점을 너무 쉽게 내주고 있어요. 예. 문정현 선수가 하나 넣었고 또 다시 바운드 패스. 자, 빙글 돌았어요. 올립니다. 두 점. 서정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올라갑니다. 김동준 두 점. 40대 72. 자, 다시 갑니다. 서정현 두 점. 김태환의 에이패스 석점 짧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펜스 리바운드 이준협 그리고 김동준 자, 들어갑니다. 네. 석점. 자, 올라갈 때 아주 리듬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43대 74. 자, 2분 30초 정도 남아 있어요. 최성현. 자, 문정현 올라갑니다. 석점. 아, 터지네요. 문정현도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문정현도 오늘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두 점. 네, 확실히 전반에 비해서는 세컨찬스 득점이 잘 나오고. 자, 김태환 다시 서정현 앤드원. 아, 이번엔 서정현 선수가 고려대학교 신민석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들어갔어요. 신민석 딥3 석점. 전반에도 어렵게 잡고 올라가는데요.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내고 올라갑니다. 두 점. 농구 선수들이 야구를 참 좋아하네요. 아, 최성현 마지막까지 네. 한 번씩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49대 82 많은 점수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예, 고려대 입장에서는 또 내일 하루 쉬고 결승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코어라면요. 그렇죠. 자, 확실한 분위기를 또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김동준 마운드 패스. 김준환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네요. 예. 자, 본인이 끌고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자, 젖혀 넣고 쏘는데요. 두 점 김태환. 오른쪽 김동준. 자, 몰고 들어왔고 본인이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옆에 있던 자, 지금 인승찬 선수죠? 네. 선수들 득점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두 점. 자, 김준환 선수가 다시 두 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서정현 빙글 돌면서 뱅크샷 들어가네요. 아, 좋아요. 서정현도 정확한 득점. 자,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네.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자, 두 점. 김태환. 자, 김준환 선수가 벤치로 나오는군요.
드라이브인 그리고 레이업 2점. 자, 백 석점까지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스핀 무브 김형진 백샷 2점. 자, 김형진 경기대학교 다시 나가야죠.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해줘야 됩니다. 인사이드에서 2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베이스를 파고들면서 안쪽 2점. 자, 이용기가 잘 끌고 들어왔고 30점 차. 자, 서정현 올라가죠. 뱅크샷. 아, 깨끗합니다. 예. 다시 움직입니다. 인사이드 비었어요. 이용기 2점. 아, 좋았습니다. 예. 싱거운 4강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러나 또 인사이드에서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부조가 울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20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2차 대회 더 파이널 4강에서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가 95-63 넉넉하게 경희대학교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